오늘 해피하게 무대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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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상에는 많은 헤어짐과 만남들이 있잖아요. 뭐 졸업 같은 경우도 너무 아쉽고, 뭐 새 직장에 들어가는 설렘이 있고, 뭐 짝사랑하던 사람을 막 이렇게 놓쳤는데 우연히 연락해서 만나듯이 약간 이거를 끝이라는 엔드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 계속되는 AND, 엔드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해피 엔드가 END가 아닌 해피 AND, 해피 엔드로 계속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 저희 발라드 R&B고 나의 바다라는 곡인데요. 근데 지금 나도 힘들다. 근데 정말 제가 저희 노래라서 아주 너무 좋은 노래라서 정말 잠시 후에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키원 씨 EP 나의 바다는 잠시 후에. 아, 또 다른 수록곡 저희의 러브 라는 곡이 있는데요. 일단 러브가 다섯 개라고 이미 돼 있고요. 러브 제목이 다섯 개고요. 그리고 저희끼리 하는 말로는 뭐 오러브도 있고 파이브러브도 있고 일본어로 오러브도 있고 너무 많은데요. 일단 일상 속에서 평범함을 특별하게 만드는 따뜻한 사랑을 귀엽게 그려낸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곡은 뻥잼입니다. 뻥잼. 네, 뻥잼은 말한 대로 펑크한 장르에 트럼펫, 트럼본, 색소폰, 베이스, 악기들이 들어있는 재즈한 느낌 있는 곡입니다. 네, 밴드는 이번 앨범에 다크함을 맡고 있고요. 지금까지 수록곡들과는 다른 강한 비트의 힙한 장르곡으로 다채로운 해피엔드 앨범을 더 다양한 컬러로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해피엔드를 제외한 나머지 두 곡이 러브러브러브러브가 있고 펑크잼 이렇게 세 곡 타이틀곡인데요. 자판기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자판기요? 자판기가 있으면 많은 맛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누르기만 하면 딱 나오는 게 자판기인데 그런 저희의 매력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리플 타이틀로 각각 다른 매력들을 연달아서 이렇게 쫙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저희의 매력을 잘 알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열심히 했고요. 저희가 일본에 가서 사실 팬분들을 정말 직접 만나러 다니면서 공연도 정말 곳곳에서 많이 했거든요. 뭐 공원에서도 해보고 뭐 옥상에서도 해보고 네. 직접 많이 한 분 한 분 다 손 잡아드리고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걸 팬분들께 저희 스무들에게 전달을 해줘서 그 마음이 통해서 가장 저희의 매력에 맞으신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넷, 감사합니다. 인사.